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불행인 것입니다. 감사가 메마른 사람은 이미 절망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제가 아주 재밌는 감사에 대한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둘이서 길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길에서 만났는데 한 친구가 먼저 말했습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2억을 남겨주셨다. 그걸 또 놀래서 참 수지 맞았다. 2억 원이면 어디냐.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근데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3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아이고, 친구가 부러워서 5억을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그 친구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부자 고문이 돌아가시면서 내게 10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그러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그럼 3주 만에 15억이 생겼네. 참 부럽다. 근데 그 친구가 15억이 3주 안에 들어왔는데도 얼굴이 기쁨이 없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친구야, 많은 유산을 받아 3주 만에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불만이 가득하냐? 그랬더니 그 15억 유산 받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늘 더 많이 갖기를 원하기에 부족함을 느끼고 현재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넘치는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영적으로 병든 신앙인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병은 접촉을 통해서 옮겨지는 병입니다. 그 균이 말초 신경과 피부에 침입을 해서 피부, 점막, 안구에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또 출혈 증세와 피딱지가 앉게 되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고 해당 부위의 감각이 다 사라져버려서 결국 서서히 몸이 죽어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세균성 전염병입니다. 노르웨이 의사인 게르하르 한센이 1868년부터 이 한센병 요양소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한센병 연구를 하는 가운데 11년 후에 1879년에 균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 균이 들어와서 사람의 피부를 다 죽게 하는구나. 나병균이라고 불렀는데 그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또 예수님 시대도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지내다가 이 병이 깊어지면서 죽어갔습니다. 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절망적으로 그는 이 병에 의해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멀리 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한센병 환자들은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도 없었고 어쩌다 사람을 만나도 멀리 피해야 됩니다. 돌을 던져서 맞지 않을 정도로 멀리 피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멀리 서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 절망 가운데 부르짖은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모르면서도 그냥 그 병을 앓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런 인생의 절망을 보고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에 처한 우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이 세상의 명예 지위 권세가 우리를 죄의 절망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구세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린 절망에서 구원받고 진리를 찾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7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는 한센병 환자같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대신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에서 목회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늘 주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동경교회 가면 이 장의자 위에 크네스 티슈 박스가 몇 개씩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이 주 앞에 나와서 위로함을 받고 눈물 흘리며 어떤 사람은 그 한 박스 거의 다 뜯어서 눈물 흘려서 휴지를 잔뜩 쌓아놓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예사마 와다시오 아우렌데고 다사이 주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 둘 들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고 조그만 음식점도 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본에서 결혼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결혼해서 그들이 새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다 긍휼하심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보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다고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중한 병에 들렸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면 암에서 노예는 받게 해주시고 중매에서 노예는 받게 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무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을 못 보니까 귀가 밝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소원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예수를 만날까 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옹이하며 따라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거짓 주제 왜 소리치고 난리냐 꾸짖었습니다. 그때 그는 더 큰 소리로 주 앞에 외쳤습니다.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두 번 하다 멈추면 응답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한다고 그 병이 고침받을 것 같으냐, 사업이 무너진 게 기도한다고 사업이 일어날 것 같으냐, 삐뚤어 나가서 타락한 아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아들이 네가 기도한다고 돌아올 것 같으냐 비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노예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사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가시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발걸음을 멈췄다는 말씀은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우리 기도를 들을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바데메가 얼마나 기쁜지 자기가 갖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거두를 내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내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보신 믿음으로 그들이 부르실 때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이렇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남서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어서 하늘을 찬미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맹인도 눈을 떴습니다. 언제? 주님이 불쌍히 보실 때. 사람들한테 불쌍히 보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한두 말 동정의 말을 해주든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분이 내게 위로해 준다 말로 위로해 준다고 해서 내가 죽을 뻔해서 노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나를 한두 마디 위로해 준다고 해서 문제 일으키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분이 말 한두 마디로 위로해 준다고 해서 무너진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늘 엎드려 주 앞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멀리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달려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고치 못한 한센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고 건강함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기적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병에서 노연함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넘치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은 첫째도 감사하여, 둘째도 감사하여,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열 명의 한세번 환자가 제장에 가다 보니까 다 몸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서 대장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병이 났다고 하는 소리를 써줘서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그 소리를 받아갖고 막 기뻐뛰며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찬양과 감사는 믿는 사람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믿음이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입에 불평과 원망이 늘 있는 사람은 그는 구원을 받았으나 겨우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고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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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드리면 모든 것이 함께가 선을 이루게 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면 오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 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열 명이 다 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 상놈이 있어서 양반이 상놈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하지 않고 내 주신 축복에만 그냥 취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길로 간 아홉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가진 것은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깔보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늘 교회 나올 때마다 눈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같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감사가 주 앞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참 어려운 성도님 집에 신발 갔는데 목사님, 제가 허리가 좀 다치고 다리가 불편해서 교회 나고 싶어도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기도처에 겨우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본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무나 본교가 그립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파킨슨으로 지금 점점 몸이 굳어져 가는데 주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거예요. 조선족으로 한국에 돌아서 그 많은 고생에 고생을 다 하시고 그 힘든 삶을 사시는 가운데 또 아들은 파킨슨 병에 걸려서 지금 몸이 굳어져 가고 있는데 소원이 교회 나와서 기쁜 감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사마리아인처럼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데 아홉 사람 자기 길로 간 사람처럼 감사하지 않냐고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 앞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던 때가 바로 몇 분 전인데, 지금 주 앞에서 돌아서 감사한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여, 내게 큰 믿음 주어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을 만나도, 내 사업이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을 여시고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큰 상처 속에 자라난, 그러나 지금은 영적 거인이 된 김혜영 선교사님, 1965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는 한국이 남자들을 선호하는 때였는데, 딸은 낙태해도 큰 죄책감이 없던 시절입니다. 딸이 태어났다는 말 듣고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다고, 왜 너가 태어나고,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방에 내동댕이 쳐갖고 이 척추가 손상돼서 평생 장애를 가진 채 살아야 됐습니다. 입만 열면 내가 자라날 때 너는 쓸데없이 잘못 태어났어, 내 잘못이야, 나가서 죽어버려. 얼마나 부모님이 자녀를 학대하는지. 근데 너무나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이 충격으로 어머니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의 집에 입주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가정일을 돌보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허리가 다쳐서, 척추가 다쳐서 조금만 해도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인생에 꿈과 희망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키는 더 이상 크자고 난쟁이가 됐고 불구를 평생 지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굶진 않고 지낼 수 있지만 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직업훈련소에서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그러한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평생 공부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지라 직업훈련 들어가서 열심히 편물 기술을 배우는데 뛰어난 손재주와 성실함으로 빠르게 기술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곳에서 예수를 잘 믿는 선생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꿈도 희망도 없던 이 장애를 가진 자매가 예수를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믿는단다. 내가 너의 친구란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만난 이후 삶에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삶을 도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업훈련에서 열심히 그 기술을 가지고 연마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넌 참 실력이 뛰어나니까 한번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나갔더니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다시 세계 장애인 경기대회 나가는데 1985년 19살 때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대회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는 키가 134cm니까요 얼마나 작습니까? 이 어깨 키 큰 분 어깨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키인데 편부를 잘해가지고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제 마음에 계속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변화시킨 또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됐는데, 거창 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찬 선생님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이 말씀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이제 나르피라는 곳에 가야 되겠다 하는데 아프리카 보츠와나 지구 밖에서 편물교사 자원봉사자를 뽑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에 하나인 이 보츠와나에 그곳에 구도프 직업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편물교사로 가서 4년 동안 학생들에게 편물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임기가 돼서 다 돌아갔는데 본인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만 바라보는 그 보츠와나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남아서 학교를 지키면서 10년 동안 교장으로 일을 합니다. 나를 필요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선교사들 맞아 다 떠나버린 곳에 그는 혼자 남아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부할 꿈을 가져서 계속 도전해서 미국 명문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입학하여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을 얻고 2012년에는 한국에 돌아서 미랄복지재단 희망사업 본부장을 맡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간증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숨지만 내 인생이잖아.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아.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알려지게 되었고 국민훈장 목련장도 받고 KBS 감동대상 희망상 수상을 받고 한참 그가 뜨게 됐는데 그는 한국의 모든 이 명예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아프리카 케냐로 갑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가서 아프리카 55개국의 아이들을 위한 구호사업을 펼치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 선교사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밤을 지나는 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만 왜 이렇게 밤이 긴가 하며 좌절의 저 밑바닥에 착 가라앉아 일어날 힘조차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한 날도 아침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이 올 뿐 아니라 그 깊은 심연의 밤을 통과한 후 마음과 영혼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확연히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높아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밤을 통해 주시는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절망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주 옆에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820